안녕하십니까. 남숙입니다. 이번 시간에 2099번째 강의로 팔자 바꾸는 성형, 관상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 라는 제목으로 인문명략 강의, 주요 강의, 인문역사 강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지은 책 제목 하단 잠옷 나오고 있는 거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형 수술로서 미인은 완성되고 만들어집니다. 정말서 의사의 칼질로 미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미인은 미인으로 태어나기보다 미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이라는 것은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의 패턴은 가장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기능적 수술입니다. 정말서 이 수술을 꼭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정상적인 일반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로 한 어떤 그냥 수술을 필요로 할때 수술을 하는 것. 이게 성형입니다. 보완해주고 지워주고 채워주고 하는 것이 이게 성형수술입니다. 기능적 수술. 그 다음째, 미용을 목적으로 한 미용적 수술이 구분이 됩니다. 정말서 예뻐지고 싶고 아름다워지고 싶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 상처라든가 상처를 입었는데 흉터를 없앤다거나 뭐 이렇게 뭐 손가락이 뭐 잘못됐는데 이것을 뭐 제대로 작동대로 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성형이라고, 성형수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꺼진 거를 보완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세운다든지, 이러한 그 기능적 효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많이들 합니다.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남들하고 같이 생활할 때 화상 입은 사람들한테 자꾸 수술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정상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게 우리가 성형수술의 가장 보편적 형태고 가장 바람직한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용을 위해서, 단순하게 미용을 위해서 땡긴다거나, 뭐, 어디에 찐다거나, 뭐, 깎아버린다거나, 이래가지고, 우리가 얼굴을 뜯어고치는 거. 이거 진짜 성형수술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미용을 위한, 단순한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출발선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없는 문제가 만들어지는 것, 이게 성형에서 출발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아무 문제 없는 인생에서 성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 운명에 어떤 문제를 만들기 시작했다, 원인을 일으켰다, 이렇게 방아쇠 당겼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한 번으로 끝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은 한 번으로 딱 해가지고 개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여기 당기면 여기 처지고, 여기 다시 당기고 나면 여기 처지고, 여기 당기고, 10군데, 20군데 고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얼굴이 이상하게 됩니다. 기형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정상적인 얼굴로,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로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웃는 건지 우는 건지 구분도 잘안될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이 운명이 정상적이다, 천만에 정상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뜯어 고치는 만큼 더 복잡하고 어려운 운명적 문제에 얽히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내 팔자가 뭐 어째서? 당신 팔자가 문제가 아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얼굴에 칼된 만큼 운명이 발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칼대는 횟수만큼 복잡하게 운명이 꼬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번 됐으면 인생에서 10번에 꼬이는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5번 칼대였으면 5번 꼬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문제에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탕이 좋은 사주팔자를 타고났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바탕이 된 사주팔자를 타고났다 하더라도 얼굴에 칼을 대기 시작하면은 운명은 그 칼된 상태에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참 이게 왜 운명하고 내 얼굴 성형한 거하고 무슨 관계가, 상호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운명이 바뀌지느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데 왜 그러냐? 관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래 생김새대로의 관상이 운명에 찍어놨는 건데, 그걸 바꿔놨기 때문에, 바꿔놨기 때문에 이쁘게 만든다고 바꿔놨기 때문에, 깎아버리거나 관상을 바꿔놨기 때문에 운명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재조정된다는 겁니다. 리부팅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을 많이 한 사람들은 타고난 사주팔자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옆에서 보면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사주팔자는 제대로 타고났는데 이상한 운명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얼굴에 손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반드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바꾸려고 성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주팔자를 바꾸기 위해서 성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형을 한번 하면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서너 번 해버린 순간에, 칼 서너 번 대버린 순간에 바뀐 운명이 꼬여버립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한번 내가 괜찮아서 이제 또 해도 된다? 아닙니다. 한 번은 끝입니다. 한번 바꾸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만 되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거기에서 또 손댄다? 이거는 개운된 것을 또 망치는 겁니다. 또 엎어버리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얼굴의 균형을 잡아주는, 예를 들어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상당히 거기에 때문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어떤 그러한 성형, 단한 번의 성형은 운명을 한번 살짝 틀을 수도 있습니다.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얼굴이 칼라되었으니까 살짝 바꿔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건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된다, 이거는 끝입니다.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운명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상법, 상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상법.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상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 얼굴을 5가지, 이마, 여기 뭐 동학, 서학, 뭐 중학, 그 다음 이제 북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북학, 그게 여기 동학, 그 다음 이제 남학, 그 다음 이제 서학, 중학, 북학,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게 오부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부인데, 이게 이 오악이다, 이렇게 오구는 언덕이고 악이면 산맥인데, 오구 오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섯 개의 높은 구름으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악의 개념이 이 상법의 기본입니다. 얼굴을 볼 때의 상법의 기본입니다. 골사령이든 뭐든 뭐든 여기에서 찰색이 들어가는데 색깔을 보는 것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상법이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형태로 이해해 가지고 부위로 나눌 때는 오악의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뺨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른쪽 뺨에서 중앙으로 가서 코로 가서 수쪽으로 가서 턱으로 돌아오는 이 부분이 이 얼굴을 보는 상법의 근본입니다. 왜냐하면 초년, 이게 작년, 중년, 중년 말, 노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초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초년, 청년, 작년, 뭐 중년, 아니 작년, 중년, 말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오악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밤, 이건 동쪽입니다. 동막이다, 이렇게. 동쪽에 해가 뜬 겁니다. 이건 초년입니다. 어릴 때입니다. 부모하고 같이 생활하실 때 초년입니다. 상이 다릅니다. 오른쪽 다르고 왼쪽 다릅니다. 가운데 다르고 위아래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딘 쪽이냐를, 초년을 볼 때는 오른쪽 밤을 본다. 이걸 보면 이게 동막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햇볕이 잘 드는, 이마는 햇볕이 잘 드는 남방입니다. 이마는 남방이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남막이다, 이렇게 합니다. 남쪽의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막이다. 그래서 그 다음째 동에서 남으로 가서 다시 토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중막입니다. 코가 중막입니다. 중막. 가운데 불룩 솟았다 해서 중막입니다. 이게 토입니다. 토의 자리입니다. 중앙 토니까 토로 왔습니다. 그 다음째 서쪽으로 갔습니다. 서쪽은 금의 지역입니다. 금이 되니까 이거는 서악이 되는 겁니다. 서쪽이니까, 서쪽의 산이니까 서악입니다. 이 광대뼈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째 이 하관, 이턱 부분을 이야기한다. 이거는 북악이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물수가 되니까 북악이 입하고 같이 연결돼서 입에 침 계속 나오니까 이게 북악입니다. 물하고 연결됐다 해서 우리가 턱이다, 그래서 북악이 되는 겁니다. 남북이 나눠지고 동서로 나눠지고 중앙에 토가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 이게 오악의 개념입니다. 이게 상법의 근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게 상법이에요. 여기에서 색깔에 따라 가지고 살고 죽고도 나오는 것이고 길고도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살색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 눈썹, 코, 눈, 코, 콧구멍, 입술, 뭐 그다음째 턱에 이거 귀 이거 다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얼굴 자리에서 성형 수술로서 오행의 기운이 흐르고 있는 것을 엎어버립니다. 칼 되는데 의사가 동막 따지고 서악 따지고 남악 북악 따져가지고 칼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는데 이걸 보완해야 돼. 이걸 올려야 되겠네. 이걸 내려야 되겠네. 이걸 붙여야 되겠네. 이거 당겨야 되겠네. 이거 줄어야 되겠네. 이렇게 재단해 버립니다. 이러면은 오행의 흐름이 기운이 완전히 판이 엎어져 버립니다. 개판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학이라는 것은 동방의 목입니다. 이게 했던 방향이, 이건 초년의 이야기입니다. 초년에 되는 것이고, 관상을 볼 때에 동학이 서학보다 약하다. 그러면 초년이 좀 어려웠다, 힘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학이 약하면 초년에 힘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째, 남학이 반듯하다. 남학이 넓고 반듯하다. 이러면, 아, 작년에 사회적 입지가 그런 대로 사회적으로 활동을 좀 했던 사람이다. 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입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째 그 다음째 이게 중학의 코가 듬직하다. 그러면은 중년의 제복이 그런대로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건실했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굴을 보고. 그 다음째 서학이 굳건하다, 관골이 굳건하다. 아, 그러면은 잘 받쳐준다. 그러면은 은퇴할 때까지 작년에서 생활이 상당히 그게 어느 정도 틀을 잡겠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째 이 부각이 턱이 잘생겼다. 턱이 잘났다. 그러면은 은퇴 후에 말년에 복이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형을 할 때에, 성형을 했을 때에 여러분 성형을 했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에 칼을 댔느냐, 동쪽이 됐느냐, 서쪽이 됐느냐, 남쪽이 됐느냐, 북쪽이 됐느냐, 중앙에 코에 됐느냐, 어느 쪽에 되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길흉이 결정된다. 그리고 운명이 완전히 바뀐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경향이 특히 여성들이 좀 이야기가 더 해야 되는데, 여성들이 양락 수술해서 턱을 깎아 버립니다. 턱을 깎아 쇠먹골을 만들어 버립니다. 쇠먹골을 이렇게 뾰족하게 만드는 턱에, 그게 미인형이다 이래 가지고 물방울형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밑을 뾰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은 이게 이 쇠목을 깎는 성형 수술을 해버리면은 작년 이후에 서학에서부터 북학으로 넘어오는 이 시점이 되면은 그럼 60대에 있어 가지고 이게 이 정말하자면 말년에 상당히 그 문제나 재앙이 많이 따른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법으로도 그렇고 명리학에서 운명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 북방수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 흐름이 빨라져도 이 예각이대가 뾰족해져 버리면 예각이 되는데, 뾰족한 걸 예각이라고 그러는데, 둔각은 늑대한 것이 둔각이고 예각은 뾰족한데, 이 예각으로 물길이 흘러버리면은 이거는 흐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겁니다. 흐르는 속도가 빨라져 버리면은 이게 돈과 재물과 복이 그냥 실려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남만 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빠져버립니다. 밑으로 쭉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말년에 접어드는 시점에 말년이 30년, 40년 갈 수가 있습니다. 100살까지 가면 40년 가는, 60에서 40년 살아야 되면 100살 삽니다. 이 40년 동안에 궁핍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닌데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깎아버립니다. 젊을 때 깎아버립니다. 이쁘진다 이렇게 깎아버립니다. 이게 아주 문제다. 이때 깎아버리면은 파산 상태로 내몰릴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상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한번 깎은 뼈는 여러분들 다시 본드에 붙이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게 붙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이란 것은 나이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 가지고 골격이나 뼈의 골상이 바뀝니다. 첫째 골상이 바뀌고 근육에 따르는 근육이 바뀝니다. 그다음에 피부에 늘어지고 피부에 따라서 바뀝니다. 미모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와 근육과 피부가 다 바뀝니다. 나이에 따라서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젊을 때의 이뻤던 미모의 포인트가 나이가 들면 그 포인트는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이쁘다, 어떤 코가 이쁘고, 코가 이쁘다, 입술이 이쁘고, 턱이 이쁘고, 땀이 이쁘고, 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쁜 분야가, 부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에 따라서 미의 포인트가 바뀌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이쁠 때는 30대에서 40대입니다. 현재에 돌아가지고는. 그러면은 30에서 40대, 10년에서 15년 이쁜 겁니다. 그러면은 10년, 15년 이쁘기 위해서
이래 턱을 깎는데 20대, 30대 이게 뭐 20대 후반에서 깎는면은 30대, 40대 이거 40대 뭐 중반까지 깎으면 한 15년 이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쁘고 난 다음에부터는 얼굴이 가풀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이쁘다는 소리를 15년 듣기 위해 가지고 40년. 그러니까 노년에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세월이 40년인데 그게 그렇게 크게 이쁜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아주 흉해집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이쁘고 누구나 이쁘다고 소리 잘안 하지만 혼자 생각이 이쁘다고 생각하는 게 15년 정도 갑니다. 그 15년 혼자 이쁘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한 40년 동안의 궁핍함을 이길 만큼 바꿀 만큼 가치 있는 일이냐는 겁니다. 말년에 돈과 재물과 복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희생할 만큼 그게 가치 있는 일이냐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앞서 가지고 여러분들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얼굴 중앙에서 손대는 거, 그리고 이 부각에서 손대는 거, 말년에 손대는 거, 턱 깎는 거, 양각을 깎는 거, 이거는 깎기 전에 한번더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부분하고 다릅니다. 이 코하고 양미간을 이 부분하고 이 부각 부분은 손대는 게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손대문을 해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장래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수술을 결정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굴에 칼 대는 만큼 운명이 바뀝니다. 그것도 좋은 방향이 아니고 아주 나쁜 방향으로 바뀐다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은 자신 있게 성령 받는 거 그거 함부로 결정 못할 일이 될 겁니다. 불행하냐 행복하냐는 여러분의 칼 대는 숫자만큼 결정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